성평등을 주장을 하는 가정이 남자의 권리를 뺏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성평등이 이루어질수록 남자도 엄청 남는 장사예요. 남자 억울한 건 어떠합니까? 이 성불평등을 완화시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 억울함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왜 그렇게 억울하게 되었는지 파헤쳐보자. 그리고 파헤치다 보면 여성이 억울하게는 지져놓고 그것이 굉장한 인과관계로 맞물려 있더라 라는 거죠. 여자라면 이래야 돼 라는 그 압력이 굉장히 부당한 거란 말이에요. 내 자유를 뺏기는 것이고, 그럴수록 이 사회는 남자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져요. 이거 남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야, 그걸 어떻게 여자 시켜? 어떻게 여자가 이걸 해? 남자가 해야지. 그거 억울하잖아요. 왜 그래? 나는 왜? 그 문제가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이 성불평등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남자가 더 억울한 일들을 스스로에 보기에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성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여성만의 평등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남성도 사회로부터 부당한 어떤 요구를 당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.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.